씨는 레이즈 세이지 브림스톤 사이퍼 소바를 선택했는데 이 교환만 해도 우리가 설치가 됐고 이미 아래쪽 짧은 길 쪽으로 다 숏길로 빠졌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본인들이 노리 원한 대로 크림이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코가 들어갑니다. 아 양쪽 네 이코를 잡았습니다만 이 페이터는 아 영향력이 없습니다.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나요? 어... 안쪽으로 일단 헤트를 시도를 하는데 반대편 리치 리치 네. 그런데 헤이트가 두 명! 헤이트! 헤이트! 헤이트가! 아 재단을 사야 부두두둑 부담! 리치가! 마지막 부두두둑 부담의 희망을 박살냅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리치까지만 봤을 때도 짜임새가 있었죠. 그 이후에 자리 잡는 것만 봐도 확실하게 좀 많은 연습량이 있다는 게 좀 증명이 됐던 네. 1라운드였습니다. 자, 이 사이트 다시 한번 장벽 구슬로 벽을 만들어내고 이번엔 리치가 스파이크 설치, 스피가네 위치가 살짝 교환이 됐는데요. 네, 위치가 알 텐데요. 목욕탕까지 깊게 네. 들어갑니다. 네. 메가더 제리. 네, 뭐 세이브 라운드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언짢죠. 압박감을 느끼는 게. 어, 근데 리치도 이거는 아픈데요. 네. 어, 맥도날드 발생. 클라이맥스가 그래도 램프 쪽에서 아, 예, 그래도 진짜 최대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어렵지만 이런 게 좀 돼야 그래도 이제 크레드에 압박을 주는 거고 네 깔끔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성공률이 높아요. 훨씬 맞아요. 더 사이퍼가 계속 사운드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 슬슬 이제 시간을 잡을 것 같아요. A쪽 다 모였고 페인트 들어갑니다. 아. 클라이맥스가 잘 끊어졌어. 인테리를 이건 좋아요. 스피건이 좋아요. 하나 더 끊어졌습니다. 옆쪽을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좋아요. 깔끔한 백김치 맛! 이게 스타트를 클라이맥스가 끊어준 게 램프 쪽에서 A숏을 먼저 엔트리를 잘라내고 나니까 바로 스프리건이 목욕탕도 같이 오겠구나 생각해서 목욕탕 시선 돌려준 거거든요? 이거는 이 그림이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이 그림이 이런 합이 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숫자만 조금만 보존이 됐더라도 여기서 죽고 반대편 그렇죠 넘어가서 설치를 딥해서 장벽 구슬로 막아낸 다음에 강설까지는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램프를 먹을 수 있으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됩니다. 이 그림이 자 일찌감치 목욕탕 안쪽으로 좀 깊게 진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인원들이 좀 흩뿌려집니다. 노머시 가장 중요한 건 소위탄이에요. 네. 일단 활약은 본인이 안 돼. 그러면 스킬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리테이크하는 과정에서 소위탄 타이밍 이런 것들이 배치. 가장 중요합니다. 배치. 어, 네, 한 칸 드라이브 배치 쳤어요. 하나 잡고 뿌드드 뿌다시 두 명. 하나 더 하나 더. 그런데 일단 멈췄어요. 와. 이거 꽤 야, 많이 이거, 먹어요! 이거, 꽤 이거, 많이 이거, 먹어요! 와. 근데 보통 이러면 공격 쪽에서는 아까처럼 우리가 강제 설치만 되면 또 스킬로 걷어내는 리테크를 막아보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코 이제 세이브를 해야 되는 라운드라 이제 아마 다음 라운드 바이 되는 정도만 샀을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트레이드가 돼서 무기를 줄 수 있다면 부활 스킬도 부활 궁도 쓸 거고 하겠지만 지금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잘리고 있는 그림이라 아마 예. 어 쉽지 않아 보일. 이거 구슬 먹으면 궤도일격 돌아옵니다 스프리건. 그렇죠. 정말 먹고 싶죠. 예. 아주 군침 돌거든요 지금. 예. 어 식욕이 막 땡겨요 지금. 예.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공격 패턴 자체가 뭐 양쪽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정해놓고 빠른 템포로 이제 오는 공격이 워낙에 많았다 보니까 물론 뭐 세이브 라운드도 많기도 했지만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궤도일격 좋긴 하죠. 네 지금 메가더 제리도 어? 먹고 싶죠. 한 칸 남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이게 마지막 닭다리 같은 거죠. 네. 아 나는 이제 킬로 채웠으니 너가 네. 먹으렴. 네. 네 양보 양보. 자 결국은 2대 2 상황에서 3대 2의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리치 혼자 외롭던데 쉐리프는 정말 무섭죠. 네. 아, 네. 무섭고 탐나긴 하네요. 진짜 침착해요. 역시 열대 과일의 왕. 네. 리치. 네. 뭐. 드드득 뿌닷. 네, 자꾸 드게 드를 몇 번 했는지 세 개 되거든요. 네. 아, 스프리건 궁극기를 다 써서 라운드를 소비해 버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이겨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선수들. 어 만났어요. 와우. 와 원더콘 진짜 이거 망칠 곳은 없다. 1 세트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다. 이골 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끊습니다. 어, 분화구슬까지. 시간 더 쓰게 네. 만들었어요. 30초가 깨져요. 사냥꾼의 분노로 반대편을 지워주고 진입이 되긴 됐는데 아 근데 그리고 지금 세이지가 데미장식 데미장식 네. 원거리 확인이 다 돼가지고 훗가를 못 먹었어요. 지금 공격 쪽에서 노머시 쪽에서 아 지옥불이 터지네요. 자 그 뒤에서 일단은 화력으로 리치까지 네. 메가드 제리도 이렇게 누웠습니다. 아 노머시 이거 너무 아쉽겠는데요. 국가를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으면서 시간에 쫓겨서 뒤로 옮기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된 거거든요. 리테이크를 너무 빨리 당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후과를 먹고, 그러니까 B창을 먹고 그 다음에 B롱에 있는 선수들과 같이 양동으로 들어가려고 의도에 간 소유탄으로. 아, 네. 소유탄이 300크레드예요. 좀 300크레드를 쓰긴 좀 아깝지 않았나? 네. 좀 아깝지 예. 않았나? 네. 아, 우리 돈 많다. 네. 우리 지금 분위기가 지금 연속적으로 가져왔기 네네. 때문에 보유 크레드가 많으니까. 네. 이건 기다리고 있었던 선수조차도 약간은 허탈할 만한 샷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 막혀 있으니까 사실은 메가더저리가 램프를 뚫어서 갈 때 뒤를 못 볼 수밖에 없는 그림도 있었는데 예. 클라이맥스의 위치를 예측하기 어렸을 거야. 아마 뒤를 나를 잡아올 거라는 생각 못했고 못했을 거죠. 그러면서 4대 2, 40초가 깨졌고요. 연막탄토와 함께 이코가 사인을 내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코는 끊었습니다. 아나스 끊었습니다. 안쪽 내려왔을 때 원더워크가 두 명. 야, 근데 원더워크가 보물이긴 하네요 이 팀에. 잘했어요. 예, 진짜 판단도 좋았고 자리도 잘 잡았고. 지금 이제 TP 순간 이동기를 네. 소리가 들려요. 네네. 야, 미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이 많이 없어서 난해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무빙인데 결국은 사냥꾼의 분노가 근데 메가더제리가 뚫으면서 두 명 제거. 아, 리치가 크레메스까지. 와, 야, 이거 저 사냥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정찰용 화살까지 날려주면서 목욕탕을 먹게끔 해준 건데 저희도 이렇게 밀려버리면 이거 작전 완전 집회예요. 그리고 약간 부활시키면서 야 분위기 한번 바꿔보자로 얘기하십니다. 노머시 아 원더워커를 끊어버립니다. 맥도날드의 발생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게 사실 클라이맥스가 램프 쪽을 다시 리테이크를 빨리 했으면 본인들이 역으로 싸먹는 그림이 됐을 텐데 그 의도를 완전히 잘라버린 거예요 사실. 잘했죠 이번에 노모시. 아낙스가 혼자 버티고 있는데 이 위치 그냥 지켜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소리만 천천히 들으면서 결국 보호를 같이 압박하는 형태 들어갑니다. 궤돌들 어떻게 쓸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연막에 이제 생각 연막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나가줘야 되는데 어? 목욕탕 입구가 연막으로 나와요. 안 돼! 한 번에 못 잡았어요! 근데 아 이거는 좀! 아 스프링이 좋았다가 여기 살짝 쓰셨죠? 이러면서 일단은 스파이크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목욕탕이 먹혔다 먹었다를 얘기하자마자 양 팀의 온도차가 갈린 겁니다. 자 이래서 원더워커가 다시 한번 클라이맥스를 부활시켰습니다. 아 이번 거는 잡자는 건데 클라이맥스! 이건... 돌려봤네요. 좋았죠. 그러면 헤이트가 다 쓸어야 돼요. 헤이트가 다 쓸어야 돼요. 지금 이 체력으로 불가능할 듯 보이는데 이렇게. 체력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아까 이제 연막 세 개로 트리플 박스까지 가려놓고 헤븐에 있던 클라이맥스 일정 시간을. 와, 진짜 몇 장이네요. 네. 헤이트도 좋았는데. 매 경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더워커의 머리를 아 이번에 놓칩니다. 궤돌격 뽑아냈고. 아 잡았어요? 네. 이코가 또 들어오면서 아낙스까지. 저거는 만약에 한 명도 못 잡았어도 좋은 궤돌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백사와 저 은신처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궤돌격이라 상대방이 있다면 빼야 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자 이러면 B세트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 노머시가 전반적인 뭐 전반적인 공격 진영인데 포인트를 네 개까지 올릴 기회인데요. 네 개 만들고 진짜 남은 전반 라운드를 하나씩만 교환해도 되게 기분 나쁠 네. 만한 상황은 아닌 게 된 거죠. 결국에 이번에 한 명을 일찍 잃었지만 이런 공격이 됐기 때문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백김치는 클라이맥스가 오퍼레이터라 저 총으로 리테이크를 시도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좀 있고요. 세이브하고자 하는 그래서 다 빼는군요. 네. 그리고 또 저걸 떨고 가면 가기도 애매하고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끝나는 거죠. 이러면서 뭐 브룬의 일격은 당했습니다. 먼저 포인트를 따냈고 클라이맥스가 그러면서 궁채웠죠. 네. 메가더제리 이거 되게 크죠. A숏을 엔트리로 진입할 때 레이즈가 없으면 부담되거든요. 레이즈나 제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레이즈가 있는 조합에서 레이즈를 잘렸다 엔트리를 잘랐다 너무 좋습니다. 사실 수비하는 입장에서 폭발팩으로 뚜용뚜용 들어가서 그냥 램프 쪽 들어가 버리면 시선 뺏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데 일단 잘랐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실제, 일단은 스타트 좋아요. 이번 라운드 스타트 헤이트가 조심스럽게 이 장면을 비창문 쪽 들어오는 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가려고 할 때마다 원더워커에게 막히고 시간 끌리고 이랬던 장면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 근데 삐창이 좀 뚫기가 어려워요 사실. 네. 이코가 일단 연막을 깝니다. 안쪽으로만 진입할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안쪽 비었습니다. 램프까지 봤어요. 함정도 되고 있고. 클라이맥스가 일단 뒤, 반발짝 네. 뒤에서 바라보고는 있는데 네.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지. 사이버 감옥을 깔려있는 상황에서 진입했고 나가던 이코를 끊었습니다. 네. 원더워커 헤이트까지. 아 근데 클라이맥스 원더워커가 진짜 아 이거는 뺏기겠는데요. 와 그런데 맥도날드 발생. 아 모드 네. 됐구나. 순간 놀랐는데 네. 확실히 이제 먹으러 가는 데가 그러니까 A 사이트를 힘들어지니까 좋은데요. 시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쪽에서 클라이맥스가 계속해서 이 연막 사이를 노려보고 있는데 네. 헤이트가 하나 잡긴 잡았는데 여기서 아 잘 빠졌어요. 궤도의 입격 그리고 사이퍼 업로드 시켰습니다. 폭발형 예. 페이크가 야, 돌려요 돌려요. 기가 막히게 페이크가 돼가지고 이거 너무 좋았네요. 야 두나굿을 위해 소위탄까지 브레이크 완전 밝게 했죠. 자 이러면 이거 다섯 번째 포인트 유력화 시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너무 잘 돌려서 이거 너무 완벽하게 속았는데요. 네 레이즈도 또 뒤를 둘었어요. 지금 레이즈 둘! 메가도제리 메가도제리 그리고 이코까지 보드루프 다시 한번 출격을 해보는데 결국 잡아내면서 7대5로 전반전을 막아 후에 있는 순간이동기를 타가지고 지금 모기탕으로 합류를 해주면서 지금 A로 와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헤븐 쪽이 노출되면 오히려 들어갔다 사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피스톨 라운드니까 헤븐을 좀 무시하는 건데 와 페인트단 네. 불다가 갑니다. 자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코가 옆쪽으로 돌아 나옵니다. 바로 벽쪽 뒤 그리고 강제로 설치하고 시도하는 아낙스 나가오는 걸 원더워커가 끊어줍니다. 자 이러면은 공격 진영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지켜내고 있는 상황 나옵니다. 원더워커 원더워커 아 원더워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와. 내가 여기서 무기 빨리 하나만 주우면 네 모른다. 프렌즈라 이거 한 명은 잡아서 낼 수 있거든요. 야 무조건 잡겠는데요 이거. 어 나오다가 자 뒤로에서 타다 살렸고 맥도날드 이거 교환 이렇게 돼요. 네 지금 이 화면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예 네 뭐 우리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네. 뭐. 네. 확인. 와와 야 이거는 너무 묘해지는데요. 이득 완전 이득 진짜 너무 이득인데 이거 와 저도 이긴 것 같은 느낌 들 것 같아요. 근데 쉐리프가 있었다는 거는 야 이거 이거 잡고 갔어요. 잡고 갔어요. 1대1 1대1이요 1대1 1대1 이거 너무 억울한데 어. 자 이제 어떤가요 노머시 클라이맥스 총알 아직 위치를 아직 한 칸 채우면 안 돼 지금 안 돼. 그냥 이건 대형 사고. 야 이건 대형 사고. 어차피 내가 불리한 거 모르. 팀 성향이니까 네. 말씀하신 내용들을 아 이거 총구 보였어요 총구. 아 너무 신나 너무 네. 너무 신나면 긴장만 하면 돼. 긴장만 하면 돼. 다 확인하고 없어 친구 없어. 아이고 그렇다. 야 이건 침착함이 역시 열대 과일의 왕. 어제도 한번 받지 않았나요 침착해션? 예. 침착했어 이거 상 받기 어제도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헤이븐에서. 세이지가 저렇게 전진 나가서 하는 것도 많이 나온 장면은 아니지만 지금도 끝까지 친구 있는지 없는지 체크라도 마무리하는 기본기. 보통 일반적인 선수면 보통 일단 한 명 잡고 두 명 잡기를 원해서 위치를 바꾸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확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리치 정말 네, 그러니까. 리치 선수의 침착함. 네. 그러니까요. 정말 다도를 하는 듯한 서해를 하는 듯한 그러니까. 정말 침착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어렸을 때부터 차 문화를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였던 선수 같아요. 적어도 바둑 3급은 할걸요? 아마추어 봐도 네, 충분해요. 가능해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평정이 어렵거든요. 와, 맞아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가동길 딱 그것만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와 이러면서 그 분위기가 훌쩍 넘어갑니다. 노머시가 일곱 번째 포인트에 정말 8대7로 지금 숨이 턱턱 막힙니다. 더군다나 후반전 첫 번째 라운드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 언짢죠. 와 메가더제리 아낙스의 분노. 근데 A숏에서 그래도 뚫어내서 찾았다 헤이트 아니 이걸 왜 감옥 아니 왜 아니 이거 클라이맥스랑 푸드드드 다닥 푸드드닥 푸드닥 푸드드 뿌닥 푸드드 뿌닥
아 이게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은 봐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예. 급하게 들어갔다. 네. 그렇습니다. 수다다닥 들어가다 간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자신의 아이디를 망각한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클라이맥스는 그럴 수가 있는 게 오퍼레이터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하거든요. 아 이거는 다이긴 거를 어 메가더즈리까지 생존을 시켰습니다. 네. 아 스프리가는 뭐 스파이크는 설치를 했는데 너무 외롭죠. 이렇게 아~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경기가 좀 기분 나쁘게 흘러가네요. 되게 유리했던 경기를 놓치는 라운드가 많아지기 맞아요. 시작했고 본인들이 응당한 라운드에 아~ 진 거예요. 숫자가 많았는데도. 아 이거 잘하면 세 명 다 녹을 수도 있겠네. 어린 양들이 아우 이렇게 이 코가 툭 치긴 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들어가요? 이 소리 듣고 어떻게 갑니까? 거기다 폭발패까지. 아 페인트창 보너스? 아 이거 하나도 못 들어가죠. 다시 쳐다도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끝까지 심해요. 또 있겠지, 또 있겠지. 그냥 그러니까요. 계속 누르면서 그냥 백발 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우박이 쏟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장면. 아 과감합니다, 리치. 위치가 나와도 지금 뭐 네. 상관없죠. 네. 화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아서 1대5에 네. 분위기가 너무 갈... 아, 저 소리! 아, 저 소리! 아. 리치가 아나스를... 선수들이 점점 기세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 오딘! 이 오딘의 설퇴! 아, 네. 목욕탕부터 진짜 뭐 램프 앞 그리고 숏까지 계속 위치를 바꾸면서 지금 하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한 명이 줄었고 이거 맥도날드 알바생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시찰 나왔어요. 네. 여기에 정찰화살 지금 때려주고 파괴됐다는 거 알고 스파이크 확보. 그러면 사실 이제 윈도우 쪽 후가 쪽을 또 봐줘야 되는데 양동일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이제 머릿속에 상대방에게 옵션을 주는 거죠 사실은.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일단은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번 라운드 너무 중요한 게 이번 라운드 지면 두 라운드 짜리라서 맞아요, 맞아요. 이번 라운드 지면은 사실 이거는 사실 11대 8짜리라서 지금 9대 8에서 11대 8로 되는 거라 신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기다리나요? 비세 연막탄 넣고 페인트탄은 이제 백사로 던져준 거죠. 뒤인데 진입할 때 시간 잘 끌어줬어요. 그런데 시간 잘 끌어줬어요. 한 번에 쑥 들어갈 수 있었나요? 위치도 발각이 됐고 어떻습니까? 시간 일단 나온 거 봤는데 양각이고 교환 아주 좋아요. 진짜 잤었어요. 설치됐고 아직 시트 쪽 안 들어왔거든요. 자 데미 장식 메가더 일단 뒤쪽 사운드 그리고요 오디 머리 아 이거는 벽을 뚫고 박스를 뚫어버렸어요. 맥도날드 알바 근데 보드 이 코가 진짜 이게 오딘의 박스를 뚫어버리면서 아니 뭐야 모든 총이 뚫리긴 했는데 아니 근데 헤드가 잠깐 보였는데 네. 정리가 안 되면서 볼까요 지금 바이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데 지금 바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네, 경갑이 선수들이 좀 많았고 데이트. 일단은 긁어주고 일단 떨어졌어요. 안쪽으로 다시 한번 시도. 그런데 사냥꾼의 분노가 좋아요. 사냥꾼의 분노가 좋아요. 이렇게 괴돌격 뒤 있어요. 괴돌격! 그나마 이 소식은 엘보를 먹었다라는 점이죠. 원더워커가 그나마 이 소식이긴 한데 창문에 오딘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거는 또 아래쪽으로 내려왔어. 메가더제코가 리치가 두 명째. 아 리치 선수 여유 있어요 표정에서부터. 예 하관의 움직임에 여유가 있잖아요. 네. 아 끝났구나. 네. 이겼구나. 아 이거 방금 전 라운드에서 그래서 사실 자원을 좀 썼던 상황이라 맞아요. 아 이게 그만큼 절박함이 느꼈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보드드드보다 근데 참 이 선수가 호흡이 좋대요. 그러니까 정찰용에서 날려주자마자 보고 반응할 때 리치가 나가서 두 명 잡아주고 네 그나마 지금 이제 뭐 피스톨렘을 잡아준 건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 결국 라운드를 이기려면 뛰어내리면 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A쪽 로비까지 전진 나와서 다 막아서 여기 있는 거 알거든요. 야 이거 못 줍니다 벽 일단 치고 있어요 뒤쪽에서. 아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정말. 보시면은 뭐 들어갈라 치면은 둔화 구슬 들어오죠. 장벽 구슬 또 막아버리죠. 뒤쪽에서 또 레이즈 오면은 페인트 탄 날라오죠. 미치는 거 이렇게 로봇 보내고 위치 알고 자 극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슬슬 45초 이거는 머리 안 때려도 되거든요. 네. 왕의 사운드 네. 자, 왕의 사운드 둔화의 사운드 상관없어 왕의 사운드 이런 아 정말 메가 더 제리 진짜
목욕탕의 수호자. 네. 진짜 오늘 예. 목욕탕은 장사 안 합니다. 저기서 목욕탕에서 장사 안 해요. 에코도 예. 좋아. 소리도 좋아. 잘들린다고 네, 장사 안 합니다. 예. 네. 공포 영화 한 장면이죠. 목욕탕에서 전기투. 예. 와. 일단 들어왔는데 아낙스가 뚫었는데 리치가 아, 쇼티로. 아, 쇼티로 골고루 합니다. 네. 오퍼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쇼티를 들고 근거리에 있던 선수를 잡은 건데. 와! 데미 장식. 자, 맥도날드 마생. 아, 근데 여기 정리 못하면 결국엔 끝나죠. 네, 아, 끝나죠. 이거 푸드드득 푸다 혼자 남았는데 위치가 1대1. 어, 위치 봤어요. 위치 알죠, 위치 알죠. 위치 봤어요. 시가 체력 없는 거 알죠? 와!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아, 근데 이게 헤이트가 또 영리했던 게 우리 팀이 한 명 잡혔어.